여기는 신림역에서 10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4번 출구 방향 신원시장 지나서 한 7분? 연식 좀 있는 1.5룸입니다. 주방이 이 정도면 그래도 크죠? 일단 신발장이랑 있고 에어컨이 없는 것 같아요. 에어컨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식은 좀 있고 넓은 그런 방입니다. 가격은 천에 65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입니다.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있었더니 자동으로 전화 이상한데 걸었네요. 일단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보이고요.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아주 길죠. 베란다 끝에 이제 세탁기는 여기 있고 베란다 있고 주방 크기를 한번 재볼까요? 그래서 싱크대는 새로 한 것 같고요. 2m50 나오네요. 요 벽까지가 여기서 2m50. 2m 냉장고 요거 빼고 이제 큰 것도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이고요. 방도 많이 큽니다. 방도 3m40. 여기서 여기까지가 3m40이고 여기서 저기 벽까지는 3m70입니다. 3m70이라서 아주 방이 큽니다. 아주 방 크고 그래서 화장실도 좀 넓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어서 넓이가 아주 괜찮네요. 불을 꺼도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창문 밖에 뭐가 있나? 앞에 창문 밖은 바로 이제 도로가 있어서 앞에 건물이 있어서 이렇게 바로 앞에 막 건물이 있어서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래서 넓이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에어컨을 설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제가 한번 얘기해보고 자막으로 남기겠습니다.